경제난 속에 창업하고 1년 이상 버티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? 충북에서 기업 생존율을 조사했더니 10곳 중에 4곳은 1년 안에 문을 닫았습니다. 보도에 신미희 기자입니다. 태양전지 소재를 생산하던 이 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폐업했습니다. 지난 1년 동안 청주 산업단지에서만 11개 기업이 같은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. 업체에서는 그 뭐 각종 그 차고 노력 등을 통해서 생존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지만 끝내 그 버티지 못하고 그 폐업을 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작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. 청주의 한 세무서에는 요즘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폐업 신고가 들어옵니다. 지난해 사업을 접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. 창업하는 분들과 폐업하는 분들의 비율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동등한 것 같습니다. 동등해가지고 경기가 일단은 나쁘다는 게 조금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. 충북에서는 한 해 2만 개의 기업이 새로 생겨나지만 그에 맞먹는 2만 개의 기업이 또 문을 닫습니다. 충북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7%, 5년까지 남아있는 비율은 27%로 떨어집니다. 10곳 중 4곳은 창업 1년 만에 문을 닫고 5년을 버티는 기업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합니다. 충북 기업의 생존율을 보면은 전국의 생존율보다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충북 기업들의 수명이 좀 짧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. 기업의 기대 수명이 짧을수록 고용도 불안합니다. 밖에서 새 기업을 유치하는 만큼 안에 있는 기존 기업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